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종 버튼 있죠? 꼭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가 올라오시는 것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텅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텅깅이 뭐죠? 제가 한번 텅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투투투투 하면서 이렇게 텅깅을 하는 거죠. 텅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강의가 뭐냐면 뭐 어떤 텅깅이 맞고 어떤 텅깅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할 때 모든 노래에 텅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노래에 텅깅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 텅깅이라는 것은 연주곡을 딱 봤을 때 그 노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내가 확실하게 그러한 어떤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곡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조금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뭐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누구나 다 아시는 노래죠. 이 노래를 다 텅깅이 아예 없는 상태로 연주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텅깅이 아예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텅깅의 역할은 뭐냐면 같은 음일 때는 텅깅들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악보가 보면 이게 이음줄이 있어요. 그때 이음줄이 있는데 이음줄의 첫 음에만 텅깅을 해주시고 그것도 다음 이음줄의 첫 음에만 텅깅을 해주면 이렇게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중복되는 음들, 그 다음에 이음줄의 앞에 텅깅만 해줬어요. 근데 모든 노래에 다 텅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 연주한 것은 텅깅이 아예 없으니까 고거 같은 경우는 조금 밋밋하죠. 그러니까 텅깅을 주기는 줬는데 모든 노래에 텅깅을 넣었다. 모든 노래에 텅깅을 넣지 않았다.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모든 노래에 이렇게 텅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노래에는 이렇게 텅깅을 해야 되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노래를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세요. 모든 노래 다 이렇게 텅깅을 하세요. 이거에는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어떤 재즈나 이제 뭐 클래식 조금 다르죠? 많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재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텅깅을 많이 쓰라고 해요. 근데 텅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혀로 리드를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쵸? 이렇게 텅깅을 해주는 건데 모든 노래를 내가 다 텅깅을 하게 되면 뭐 그 텅깅들을 부드럽게 해서 그 노래를 멋지게 연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렇게 많이 텅깅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모든 노래를 다 텅깅을 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노래도 다 되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고 모든 노래를 다 이렇게
다 끊어지니까. 뭐 물론 호흡을 써서 텅깅을 넣어주면 되긴 하지만, 근데 뭐 텅깅을 넣어줘야 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렇게 넣어줘야 하는 노래는 이렇게 텅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발라드나 조금 부드러운 노래들이나 이런 노래들도 다 텅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텅깅을 많이 해야 되는 노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뭐 재즈나 이런 게 굉장히 텅깅을 많이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연주를 많이 하는 노래들을 봤을 때 텅깅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것처럼 동일한 음과 그 다음에 이음줄의 첫 음에만 텅깅을 줘도 충분히 연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텅깅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쵸? 텅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것들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다른 어떤 기술들을 배우면서 더 내가 이 노래에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잘못되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텅깅을 탁탁탁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되게 이게 텅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음에만 텅깅을 해주고 이음줄이 있는 부분에는 텅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노래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노래가 잘못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라드나 어떤 뭐 이런 일반 우리 대중 가요들을 연주할 때는 그런 텅깅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주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가 잘못된 해석을 갖고 계시다면 확실하게 잡고서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우리 밑에 댓글을 보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교육 영상과 그 다음에 우리 교육 자료, 그 다음에 교육 자료에 대한 시연 연주를 해놓은 그런 영상들도 쫙 레벨별로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밴드는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시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 가장 어떠한 소식이 있다면 밴드에 가장 먼저 알리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오셔서 저와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색소폰 학교 가족분들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